발매했고 두 번째 2015년도에 페어리 테일즈라는 미니 앨범을 발매했는데요. 저희 그 앨범 수록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이 클래식적이면서도 또 약간 대중적인 그런 요소를 섞어서 음악을 만들어봤는데요. 이 페어리 테일즈 앨범은 요정 이야기, 동화 이야기라는 뜻의 제목으로 요정의 숲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그런 그림 같은 또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담아본 곡입니다. 한번